사람은 행복해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그 독일인가 어디서 그 연구 발표가 났는데요. 그 월급 100% 보너스 받는 거와 유사한 행복감이 뭐냐면 오늘이 예를 들어서 그 화요일이다 싶으면은 네. 네. 이제 금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친한 친구와의 모임을 이렇게 네. 그 약속을 잡으래요. 네. 그래가지고 그 친한 친구와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이러한 그 약속을 잡아 놓으면은 네. 오늘 화요일부터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 기대가. 예. 네.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이 네. 그 뭐지 보너스 100% 받는 거와 비슷한 어떤 행복감이라고 그러대요. 예.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,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큰 행복감입니다. 뭐 장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네. 친구가 많아야 된다라고 그러네. 자, 마지막 비법 볼게요. 일주일에 봉사 3시간. 네. 우리가 이렇게 우울감이라든가 무기력감 이런 거 느끼는 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네. 나는 자존감도 되게 낮고 쓸모없는 사람이다. 근데 내가 몸을 써서 그 혹시라도 이제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을 해준다거나 어떠한 그런 봉사활동을 좀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.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연결감이 있잖아요. 제가 말한. 네. 예. 그러면은 정말로 행복을 해줍니다. 정말. 아,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, 그죠? 네. 오늘은 이 아침에도 마음에 정말 구름이 낀 듯한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이렇게 마음을 잘 구름을 걷어내고 마음속에 네. 햇살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님, 내내 지금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의 힐링 멘토로 남아주세요. 네, 아유, 고맙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참 좋은 시간이었죠? 네. 혜민 스님에게 너무 말씀이 큰... 네. 너무 편안하고 쉽고 네. 아주 쏙쏙. 예. 아, 저런 게 명강이구나. 예. 이게 느껴지네요. 그러게요. 쉬운데 예. 우리가 못하고 있는. 맞아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.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혜민 스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KBS